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보스의 노이즈 서프레셔 NS1X를 만나보겠습니다. 보스의 독자적인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 MDP를 적용한 고속의 신호 처리로 원음의 어택, 서스테인, 연주감을 해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게 노이즈를 없애주는 차세대 노이즈 서프레셔다 라고 하네요. 자연스럽게 노이즈를 제거하는 범용성이 높은 리덕션 모드와 압도적인 속도로 게이트를 동작시켜 하이게인 사운드의 리프 연주나 태핑, 스윕 등 테크니컬한 주법에 최적의 효과를 내는 게이트 모드를 탑재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외관이 기존의 이 보스의 사이즈,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노브가 이 X시리즈를 대표하는 이렇게 크롬색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노브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작 이 노이즈 서프레서가 실제로 보스에서 나왔었고요. 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페달이었습니다. 이 노이즈 서프레서를 잘 사용하시는 연주자들한테는 이만한 페달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이 보스의 특성상 이 노이즈 서프레서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쓰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페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 이 NS1X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됐는지,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사운드를 잡아보면서 노이즈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사운드를 들었는데 많이 개선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늘은 이 게인을 건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 페달을 밟았을 때 어떻게 노이즈가 감소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방식으로 리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네.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댐프, 게이트 및 노이즈 감소 효과 양을 조절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감쇄가 최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감쇄가 줄어들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스레시홀드, 게이트 및 감소 효과가 시작되는 신호 레벨을 조정합니다. 디케이, 입력 신호 레벨의 임계값 레벨 아래로 떨어질 때 소리가 감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정합니다. 모드, 게이트, 리덕션, 뮤트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네, 마샬에 지금 연결을 한 상황이고요. 네. 게인을 아예 밟고 처음에 그쵸? 들어볼까요? 이걸 네. 그렇게 시작을 해봐야겠죠. 일단 오버드라이브부터. 네. 이거는 뭐 거의 게인이 없죠. 근데 네. 이제 요 질감이 어떻게 네. 좀 바뀌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게이트 모드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살살 쳤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노이즈 게이트를 쓸 때는 이런 연주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게인감에서는 냉정하게 뭐 이게 필요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 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나야 될 때, 그러니까 공간계가 쫓아가는데 잡음이 안 쫓아가기 위해서 네. 이렇게 쓰는 건 좋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이즈 게이트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네. 하드 게인이겠죠. 네. 자, 그래서 보면 연주 때 우리가 근데 이거를 셀프로 하려면 이게 왜 이런 이거를 노이즈 게이트를 왜 써야 되냐면 네. 물론 뭐 본인의 밴드다 뭐 그러면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디 이제 페이를 받고 공연하러 그쵸. 갔는데 어떠한 특정 곡들이 이렇게 아이돌이든 뭐 팝 가수든 뭐 장르별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백킹해서 네. 그러니까 솔로 때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백킹을 쳐야 될 때 그 필요한 사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빡빡하게 나가야 되는데 꿍 꿍 비는데 이제 드럼만 들리는데 이때 이게
그죠. 메인 스피커로 타고 나가면 엄청난 잡음이거든요. 네. 근데 게인은 이 정도 제가 필요해요. 네. 그랬을 때 키면은 뭐 나쁘진 않네요. 그죠? 지금 이거 괜찮은데? 근데 이제 보통 솔로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걸어보죠. 네. 그 순간 잘못 치면 그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지금 벌써 이제 많이 걸리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걸리게 되면 이제 노이즈 게이트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네. 지금 좀 그냥 그래서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그 굉장히 큰 질감의 드라이브 패드를 필요 큰 질감의 드라이브 사운드가 필요하다 했을 때 노이즈 게이트는 필수입니다. 그게 멀티가 됐든 간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이즈 게이트 톤은 또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잡음이 없으면 최고겠죠. 네. 애초에 잡음이 없으면 최고일 텐데 깔끔하게 되죠. 이게 그 요런 톤에서는 여러분들이 노이즈 게이트를 생각을 좀 잘 안 하시는데 맞아요. 그 보통 이제 게인이 센 것만 이제 생각하시다 보니까 좀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 여러분들이 그 들었던 그 뭔가 그 여러 가지 톤이 있겠지만 앰비언트 사운드라든가 이런 공간감이 큰 이제 공간계를 썼을 때 각자의 기타리스트들마다 톤이 다 다르고 하겠지만 그 뭔가 스튜디오 사운드처럼 여러분들이 내고 싶으시면 노이즈 게이트 거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거셔야 맞습니다. 돼요. 어느 정도 이제 뭐 심플 게이트가 됐든 뭐 하드 게이트가 됐든 간에 어느 정도는 하드 게이트까지 가지 마시고 심플 게이트 정도 걸어주시고 거기에 컴프레서도 아주 예쁘게 좀 걸리락 말랑 거기에 이제 그래서 오버드라이브까지 믹스를 해서 이렇게 공간계랑 물려서 내보내시면 이거 내가 들었던 그 톤이네. 자 노이즈 게이트가 여러분들 필수 아이템이라고 추천을 개인적으로 드리진 않을게요. 네. 근데 하지만 노이즈 게이트를 잘 사용하면은 그 물론 여러분 부정할 수 없어요. 노이즈 게이트를 쓰는 순간 톤이 약간 깎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기타의 어떤 그 총 질량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톤의 그 부피가 뭔가 어디가 이렇게 쑥쑥 그죠. 파여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싫어서 노이즈 게이트를 왜 써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모든 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페달과 페달을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그 뭐 케이블 길이가 길어지고 네. 이러면서 톤 손실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버퍼 바이패스냐 네. 뭐 트루 바이패스 그걸 또 보강하기 위해서 다른 또 버퍼를 두기도 하고 물론 다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톤 손실도 그 하나의 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톤 손실되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페달을 거치면서 톤이 손실되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걸 앰프에 가서 보강을 해주면 됩니다. 앰프에서 보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뭐 BP-1W 같은 프리를 사서 네. 보강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보통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게이트를 구매하시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은 아날로그 보드를 쓰는데 제가 매주 저기 주말마다 교회에서 연주해요. 근데 막 그 막 자글자글자글 전기 타는 이 교회 막 전기도 좀 안 좋고 해가지고 이게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그거예요. 그러면은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이제 공연을 하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해서 드라이브 사운드가 굉장히 크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가진 기타가 험싱싱이긴 하나 완전 알바네즈 험싱엄이라든가 뭐 PRS 험엄이라든가 뭐 그 기본적으로 그 험버커 이 댐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타가 아닙니다. 저는 약간 어느 적당선에 있는 팝신에 쓸 수 있는 기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는 노이즈 게이트를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적극 활용하는데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쓰느냐. 지금 보스 노이즈 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훌륭하게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일단은 노브가 많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영역대가 네.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활용도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총 씨 아까 정말 잘 짚어주셨지만 예전에는 메탈 계열의 하이게인을 사용하는 연주자들만 썼던 페달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은총 씨 말대로 노이즈 게이트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런 연주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연주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던 노이즈 게이트의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 그 업그레이드 된 수준 중에서도 이 보스의 노이즈 게이트 같은 경우 굉장히 최고의 수준을 자랑을 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득 오늘 이 사운드 노이즈 게이트를 이용한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고태형 씨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자기 손 혹은 몸에서 연주에서 나간 모든 사운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 노이즈 일부러 발생시킬 수도 합니다. 노이즈 자체도 이 제5의 멤버다라고 표현하는 연주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이상은 이 노이즈 게이트를 사용을 해서 적당하게 사운드를 만들어가지고 깔끔한 사운드를 청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연주자라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총씨 먼저 이 노이즈 서프레서 NS1X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사이키델릭 블루스 재즈 하시는 뮤지션 아니면 충분하게 고려해봐야 될 페달이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것만 싹 걷어낸다. 이 정말로 이 노이즈 게이트 노이즈 서프레서 이 노이즈를 막을 수 있는 이펙터들이 굉장히 양질의 제품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양날이 검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담없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노이즈 서프레서 꼭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 생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